레인보우 식 시즈 영상한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동 속도가 빠른 예거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관리 사무실에서 2층, 1층 지하에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관리 사무실입니다. 관리 사무실입니다. 관리 사무실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요. 여기는 1층에 비자 오피스, 1층에 비자 사무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관리 사무실, 여기는 용지실, 여기가 A4 용지에 막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많죠. 그 밑에 종이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여긴 용지실이고요. 용지실 왼쪽에는 주방입니다. 주방. 자, 다시 관리실, 관리 사무실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는 데스크고요. 데스크에서 왼쪽은 비즈 오피스로 가는 계단. 자, 그리고 데스크에서 오른쪽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에서 앞으로 쭉 가시면은 2층 홀이 보이고요. 2층 홀. 2층으로 쭉 가시면 여긴 접수실입니다. 접수실에서 오른쪽은 화장실이고요. 접수실에서 왼쪽은 소파룸. 소파룸에서 다시 왼쪽은 테이블룸입니다. 테이블룸에서 쭉 가시면은 왼쪽에 나가시는 데스크룸이고요. 여기는 관리실. 여기는 계단. 비즈 오피스로 가는 계단. 네. 테이블룸에는 마찬가지로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이 트랩도어는 로비, 1층 로비와 이어지고요. 소파룸을 지나서 다시 접수실에서 오른쪽은 비상구, 비상계단. 여기는 전무실입니다. 전무실에서는 정말 트랩도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트랩도어는 피아노실과 이어집니다. 비상계단. 네, 이제 비상계단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홀에서 2층 홀에서 공격팀 시작 위치를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룸이 이쪽이 테이블룸이죠. 테이블룸 좀 더 앞에 있는 저기 창문 쪽에서 정면이고요. 정문 스펀지점에서 대각 왼쪽으로 대각선을 보시면은 여기는 바리케이드 스펀지점에서 또다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연문 스펀지점에서 저쪽에 비상계단, 비상구 있는 쪽이 주유소 스펀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비상구로. 네, 2층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1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상구, 여기는 비상구 자판기. 여기 비상구 자판기에서 오른쪽은 피아노실. 여기는 화장실 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지하에 차고와 이어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화장실 홀. 여기는 로비입니다. 여기로 여기 로비입니다. 로비에서 왼쪽은 선반 밑에도 지하 계단 옆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네, 로비에서 다시 나와서 여기는 중앙 계단, 여기는 1층 중앙 홀. 중앙에서 쭉 가시면 여기는 의자, 여기는 비상구 통로입니다. 다시 비상구로 왔죠. 비상구 자판기에서 비상구 통로에서 왼쪽은 의자. 의자에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중앙홀. 중앙홀에서 오른쪽은 로비. 로비에서 오른쪽은 화장실홀. 화장실홀에서 오른쪽은 화장실. 그리고 앞은 피아노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로비에서, 네, 일단 비자 오피스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는 지하 중앙계단이고요. 중앙홀에서 쭉 가시면은 여기는 쓰레기통 통로고요. 쓰레기통이 여기 있죠. 쓰레기통 통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내부 유지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고요. 여기는 문서 보관실.
문서보관실, 용지실과 문서보관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문서보관실, 문서보관실 앞에는 여기는 비자오피스, 여기를 통째로 비자오피스라고 부르고요. 비자오피스, 비자오피스 밑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서버실 통로로 해당하는 네 지하 통로고요. 비자오피스, 비자오피스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2층 데스크와 테이블룸으로 갈 수 있는 계단, 1층 계단 여기는 비자오피스 자판기. 네, 여기는 지하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 자체를 좁은 계단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영사관이 총 3가지의 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 그리고 중앙계단, 여기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있는 좁은 계단까지. 예, 좁은 계단까지 있고요. 자, 비자오피스에서 여기를 부수시면은 제 오른쪽은 바리케이드 스폰지역, 제 왼쪽은 연문 스폰지역입니다. 이쪽이 연문 스폰지역이고요, 이쪽이 바리케이드 스폰지역입니다. 다시 로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을 거쳐서 로비입니다. 네, 로비 정면에는 정문 스폰지역, 이쪽엔 바리케이드 스폰지역, 이쪽에는 연문 스폰지역, 그리고 이쪽 의자가 있었던 쪽 비상계단 쪽은 주유소 스폰지역입니다. 로비에서 또한 지하 휴게실과 네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2층과 1층은 모두 소개 끝났고요. 자, 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네 중앙계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지하입니다. 지하 중앙계단에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락커룸이고요. 락커룸에서 쭉 가시면 왼쪽은 좁은 계단. 네. 지하에는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하는데요. 왼쪽은 서버실, 오른쪽은 차고로 가는 통로입니다. 먼저 차고를 소개시켜드리고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고로 가는 통로고요. 차고 통로. 여긴 상황실과 서버실. 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여긴 상황실이고요. 상황실, 차고 통로. 여기 전체가 차고입니다. 차고에서 좀 더 부분적으로 나누자면 여기는 크래프팅 차고. 여긴 비상구 자판기 보이죠? 비상구. 여기는 차 뒤, 여기는 검색차 뒤, 여기는 하얀색 밴 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콘크리트가 있는 바닥을 여기를 차고라고 부릅니다. 차고, 여기 계단까지 차고, 크래프팅, 그리고 여기는 상자, 여기 차 뒤, 차고 뒤에 있는 쪽을 상자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자. 자, 이렇게 차고 위에는 트랩도어, 화장실과 이어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자, 다시 차고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에도 또한 여기 1층의 로비와 이어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휴게실. 네. 자, 이제 서버실로 한번 가보죠. 다시 중앙 계단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바로 서버실입니다. 서버실 왼쪽에는 상자실이 있고요. 상자실. 네, 서버실 안쪽에는 내부 유지실, 여기 위에는 쓰레기통 통로와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서버실, 여기 통째로 서버실이라 부르지만 좀 나누자면은 여기 안쪽에 구석에 있는 여기는 문서보관실 또는 문서실. 네, 문서실. 여기는 서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서버, 여기는 문서 위에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비자오피스 트랩도어입니다. 비자오피스 쪽 네, 쓰레기통 통로가 앞에 쭉 있는 구역에 있는 네, 트랩도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버실 통로고요. 서버실 통로, 서버실 통로, 서버실 통로, 서버실 통로 위쪽에도 비즈오피스와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계단 옆, 계단 옆에는 선반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영상한 맵 랩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